앞으로 아르세우스 발매가 10일, 9일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슬슬 또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네, 기존에 나왔었던 배틀 영상 말고 포획 영상 말고 추가로 풀린 영상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이제 360도로 히스이 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같이 볼까요? 자, 찌르코를 잡는 모습인데요. 대놓고 가니까 찌르코가 그냥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숲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주변 내 부분이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비네팅 처리가 되고, 그리고 찌르코가 근처에 다가가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부시 속에 숨는 느낌으로다가 네, 구현이 된것 같아요. 볼을 던져도 도망을 안 가네요. 이렇게 잡히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잡으면은 제 파티에 있는 다른 포켓몬들도 똑같이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공격적인 포켓몬을 마주했을 때 배틀하는 모습입니다. 공격 모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이전 세대 포켓몬을 하시던 분들이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부캔 입에서 불꽃이 나간다? 엄청난 겁니다. 네. 포켓몬을 잡는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크리티컬이 터진 건지 아니면은 아르세우스 버전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한 번만 흔들리고 잡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빠른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굳이 세번 흔들리는 거 기다리는 거좀 짜증나니까요. 자, 다음 영상은 말씀드렸던 360도로 이제 히스의 지방을 구경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돌려가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왼쪽에 박사님이 계시고요. 옆에 포켓몬들을 지나가면은 해당 포켓몬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비버니의 울음소리. 찌르코가 날아갈 때 나는 소리. 꼬링크가 있네요. 이렇게 안전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특이한 게 여기서 공중 날기를 할 때, 히스의 워그를 탈 때 약간 포켓몬에서 포켓몬으로 탈 것을 이동할 때 텀이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탐험을 할 때 걸리는 척 거리는 거 없이 되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늘에서 이제 또 수중으로 내려갈 때 이때도 특별하게 뭐 파도 타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알림창 없이 바로 이렇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면서 이제 점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점프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다리도 이렇게 점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낮은 물가 말고 이렇게 언덕진 곳에도 점프로 올라갈 수 있어서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청간산이 이렇게 보이고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게 번째 차로 중국어거든요. 아마 대만이나 홍콩 쪽으로 미리 공개가 될 홍보 목적으로 만든 영상 같은데 이게 뭐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공식 영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곧 우리나라에도 곧 보여지지 않을까 유튜브 같은 걸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서 기가 막히게 또 157을 발견하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은 자 아까 워그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밑에 잠만보가 보이고요.
요쪽을 잘 보세요. 요 녀석! 반짝거리는 게 보이셨나요? 뭔가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아마 이게 1호치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1호치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네, 뭐 어떤 1호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까? 새 포켓몬 같기는 한데 부리도 달린 것 같고요. 보면 여기 KC가 순간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보이죠? 여기 순간이동하는 거. 순간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되게 재밌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말 히스의 지방을 모험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영상들 올라오면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해당 영상들 링크는 밑에 설명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마우스나 핸드폰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히스의 지방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